사로리 사로리라따 정산에 사로리라따 고려가요 청산 별곡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민중의 한을 시적 언어와 유려한 운율로 토해냅니다. 차라리 깊은 산에 살리라 외치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그 다섯 번째 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로 던진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하니도 사랑하니도 없는데 나는 이 돌에 맞아 울고 있구나. 내 잘못도 아닌데 폭정과 환란의 돌에 맞고 우는 민초의 하소연이 절절하기만 합니다. 제비 한 마리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집 없는 서름을 호소하는 듯 다산 정약용이 민중을 제비해 지배층을 황새와 뱀에 빗댄 시입니다. 다산이 묻습니다. 나무마다 구멍이 많은데 어찌 깃들이지 않느냐고. 그러자 제비가 답합니다. 느름 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폐나무 구멍은 뱀이 뒤진다오. 거대 여당이 다주택자 세금을 많게는 3배까지 물리는 부동산 증세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올리고 공시가 반영률도 높아져 세금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이미 올해 재산세가 급등해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고 터져나온 원성이 이제 곧 비명으로 바뀌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집 한 채에서 착실히 살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세금 폭탄을 퍼부으면서 노예 해방이라니요. 이런 편의적인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여권 어느 의원은 국회 단상에 올라 집값 올라도 괜찮다,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고 마치 약을 올리는 듯한 발음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분들 눈에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끝났다고 절망하는 서민, 청년들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 월세 노예로 살라는 말인지요. 정부가 부랴부랴 흑업지급 공급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곧바로 삐걱거리면서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 대책까지 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마구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그 폭주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의기양양한 여당은 지금 벌이는 일들이 오지고 또 오진 듯합니다. 그런데 오지고라는 옛말이 따로 있습니다. 복걸 오, 기름지, 기름고. 백성의 기름을 짜내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8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집 가진 죄였습니다.